많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 계속 슈퍼바이저분들과 매출 올리는 거, 전단지 붙이는 거 해봤으니까 사례는 많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큼 많겠어요. 그래서 젊은 놈이 그래도 한 7년 정도는 현장도 감도 갖고 마케팅을 해보니까 사례가 많더라고요. 해봐서 요거 VS라고 대결 모드를 해놨는데 신메뉴를 꺼냈습니다. 신메뉴를 꺼냈고 저는 이 메뉴가 타겟이 유모차 부대 엄마들이었거든요. 유모차 부대 엄마들과 여성분들이었어요. 남성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치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샐러드와 치킨을 엮어서 요거트에 찍어 드시는 타겟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었는데 부장님이 길거리 행사를 하자요. 홍대 앞에서. 그래서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러면 지금 TVN의 그 세월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치킨 다 모여라 한번 한판 붙자 라는 옛날에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월갈이에서 요 대결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요거 아직 출시도 안 했지만 작가님께 이렇게 비벼가지고 PD님도 먹여보고 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길거리 행사 못 가겠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이 건방진 뭐 이런 식으로 대표님도 오시겠다는데 이런 쭉쭉빵빵 아가씨들이 이렇게 섭외되어 있고 하니까 회사 모든 관심을 절로 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매체를 타고 그런 유모차 부대라든지 젊은 아가씨들이 즐겨보는 채널이고 마침 또 경쟁사분들과 신메뉴 올해 출시됐던 신메뉴를 갖다 빵 붙는 자리이니 회사에서 좀 약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어요. 한 분 있었어요. R&D팀의 과장님 한 분 같이 갔어요. 갔고 제 차 몰고 갔어요. 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매장에서 튀겨가지고 가져갔어요. 원래라면 뭐 아시죠? B사에는 이런 카가 있잖아요. 조리하는 차. 뭐 대단한 브랜드들은 차를 갖고 와서 이렇게 바로 따끔할 때 이런 방송을 태웠는데 저희는 근처 매장에서 튀겨서 갖고 갔어요. 결론은 잘 됐습니다. 3등 했고요. 출시도 안 한 게. 9월 8일 날 방송을 하고 9월 9일 날 출시를 하는 메뉴였는데 출시도 안 한 게 어머 맛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바이럴을 타고 잘 됐고 요 부분은 회사가 얘에 비해서 돈도 많이 썼지만 홍대에서 길거리 행사하는 업체들 많죠.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전 직장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자분들께 설득이 안 됐을 때 지금 TVN 작가랑 TVN PD도 오케이 났는데 이거를 하지 말까? 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섰겠죠? 이걸 했으니까 이 자리에 섰겠죠? 그런 부분에서 강단 있는 친구 다 마케팅팀 한 명 정도는 네. 저는 지금 리더로서 막 다 신경 써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우리 타겟에 맞는 채널인데 이거 나오가는데 우리 거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3등도 했는데 막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방어를 한다면 계속 크리에이티브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유입에 열려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한번 대기업 생각해봅시다. 마케팅 팀, 브랜드 전략 팀. 브랜드 팀, 그 다음에 뭐 백화점을 예로 들면 VVIP, MVG 뭐 이런 롯데는 MVG 뭐 이런 것 팀들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팀들 먼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팀들 없어지면 어디로 오나요? 마케팅 팀으로 와요. 그러면 저 선배가 내 팀으로 온다고? 그럼 내 자리 없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뭐 말이 쉽게 영업 쪽으로 발령 난다든지 아니면 슈퍼바이저 쪽으로 발령 난다든지 하겠죠.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낙하산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만약에 대표님의 일가 친척 뭐라면 팔이 안으로 굵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대표님은 아니셔요. 안으로 굵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조카 동생이 주방에 들어가길 희망할까요? 아니면 스텝 와서 뭔가 배우기라든지 아니면 좀 어깨 뽕을 넣어주면 좋을까요? 어깨 뽕 넣기 좋죠, 이거. 그렇게 해서 날라오죠. 얘가 뭐 펜실베니아 나온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네, 소화가 잘 안 되셔서 오히려 막 역박이 날 때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뭐 사례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외부 유입에 좀 열려 있는 팀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무자는 계속 잘 일을 하죠. 근데 이제 리더급들, 팀장님들은 계속 순환이 되는 거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너무 많고, 뭐 치킨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피자로 갔을 때 못할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어차피 배달 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달을 안 하던 뭐 깐부치킨에서 배달을 한다 그러면 배달 쪽을 영입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순환을 하는데 거기 있는 실무자를 데려올까요? 아니죠. 다 볼 수 있었던 책임자를 데리고 오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약간 이직을 할 때 제 나름의 관점이 있었지만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시, 협력사, 하청. 계속 안 좋은 단어로 가죠. 저는 에이전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협력사라고 하시고 또 본부장님은 하청이라고 하시고 뭐 을 어디 갔냐 을 이렇게 되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또 정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 한번 공감대 하고자 좀 센 얘기 했습니다. 공부를 좀 빡세게 하고 또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낙하산으로 와서도 또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뭐 BHC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24/7, 24시간, 7일 내내 외계어를 공부를 해서 외계어를 공부를 하죠. 계속 아까 보셨던 그 마케팅 용어들, 젊은 애들이 쓰는 그런 말 줄임말들 다 공부를 하죠. 공부하는데 대표님께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죠? 군대 용어로. 전략은 이렇습니다. 저희 타겟은 이렇습니다. 포지셔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로 다시 포장을 해서 또 점주님들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점주님들께 신조어를 설명을 드리면 그냥 자요. 주무세요. 주무시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무시죠. 그래서 군대 용어가 좋더라고요. 세잖아요. 마케팅 용어 중에 군대 용어 정말 많죠. 이게 시장은 전쟁이니까. 예, 그래서 마케팅 용어 중에 군대 용어가 많은 편인데 해서 뭐 게릴라 뭐 이런 전법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계속 실수가 나네요. 정리하자면 영재교육부터 대학물 먹을 때까지 빡세게 공부를 했고 현장에 소금을 좀 맞아본 친구들이어야 외식업을 좀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 뭐 정리라면 하면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설하시는 분들 중에 요런 1층에 점포, 요 맞은편에도 좀 뭐 BMW 뭐 저런 정비 사업소가 있는데 1층은 다 싸우시죠? 요즘 은행도 2층으로 쫓겨나고 하던데 개설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입지도 보고 상권도 보고 하실 텐데 그런 모임들이 있으시잖아요. 패션, 자동차, 금융, 뭐 부동산 분들도 끼고 우리 시금 쪽도 낍니다. 이런 모임을 한번 가보시면 시금 쪽이 철저하게 무시당해요. 왜 그렇죠? 단가가 달라요. 작게부터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아디다스 그 개설 쪽 담 팀장님이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 닭을 파신다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라고. 100, 매장당 100 정도 팝니다라고. 잠바 하나 팔면 되겠네. 라고 해버리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시장 규모가 틀려다 버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공유 FC로서 이렇게 저희가 뭉쳤을 때 저희가 외식 시장을 선도하는데 저희가 뭉쳤을 때 그렇게 하면 저쪽 패션 분들 충분히 죄송합니다만 뭐 만약 영상을 보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외식 쪽이 훨씬 크죠. 패션도 크다고 하지만 거기는 해외 브랜드한테 나가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저희는 국내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돈이 훨씬 큰데 정부에서 사기 진작한다고 소비 진작한다고 해야 된다면 먹는 쪽을 먼저 건드리는데 그렇게 봤을 때 무시 안 당하고 싶은 외식업 담당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공유 FC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모였다든지 아니면 알고 계시지만 후배 양성 차원에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좀 명함이라도 한번 확장하고 싶다든지 어떤 니즈에 모이셨더라도 외식업이 어렵지만 재밌고 시장도 크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마케터 분들을 모시고 사실은 하나에 있는 매장이나 두 개의 매장을 이제 펼쳐나가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좀 받아야지
조금은 더 성공할 확률도 클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건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다 A부터 Z까지 하시다가 이제 프랜차이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살아남으면 사실 좋은 마케터를 돈 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기에는 이제 계신 강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 기업 비전을 보고 움직이실 텐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분들이 기둥부터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일 정도로 로컬 브랜드 분들이 정말 잘하세요. 홍대, 연남동, 뭐 말 안 해도 그 정도 말씀드려도 뭐 상수역이 옛날에 저 서울 올라온 게 2002년이거든요. 그때 상수 극동방송국 뒤에 자취를 했었어요. 상전벽해죠. 그 정도로 거기가 프랜차이즈들이 활화살을 튀운 게 아니라 거기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한 거고,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기존에 나는 스킬이 있어서 혹은 주방만큼은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서 혹은 큰 커피집을 하시다가 아 내가 커피만큼은 확실해 그래서 동네 커피집을 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되는 곳보다는 빙산의 일각이겠죠. 밑에 정말 폐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은 이런 공유 FC에 참여하셔서 정보를 캐치하는 것도 정보에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킨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B사가 시장에서 1등인데 사장님 동네에서 1등은 아니잖아요. 그럼 좀 보고 배우세요 라고 좀 세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간담회를 할 때 닭이 한 동에 20개 있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도 마케팅 이렇게 툴도 마련해 드리고 하잖아요. 하는데 언제까지 떠먹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1000억을 써서 이렇게 사장님까지 객수를 늘리게 하는 거는 대기업들이나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단지 안 돌리셨잖아요 이런 말보다는 사장님 동네에 만약에 N사라든지 K사라든지 그분들이 또 5등 6등 할 수도 있어요. 동네 정말 잘하시는 강정집 사장님이 있으시면 가보라고. 매장이 더러워? 그럼 서비스가 좋겠지. 서비스가 안 좋아? 그럼 맛이 있겠지. 뭐 하나는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장님들께 브랜드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그 프랜차이즈에서도 1등부터 꼴찌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위 30% 매장 사장님들을 케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프랜차이즈도 고민이에요. 1등부터 30% 사장님들은 굳이 말 안 해도 날라다니시고 중간 40% 사장님들은 1년 밀리고 땡기면 땡겨 오시는 분들이에요. 막 화내고 하시지만 아시죠? 라고 하면은 허세요. 하위 30% 사장님들은 어디서 상처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아마 회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향이냐 뭐 자기 성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진짜 그런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안 하고 내가 진짜 스킬이 있으신 분인데다가 주방 탄탄하신 분이면 저는 홀은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 홀을 어디서 배울까요? 맛집 잘하시는 방송 많이 나오고 또 백종원 아저씨 걸 카피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배달을 할까? 아 저쪽 하네 굳이? 근데 이런 관점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사장님들께 세게 이야기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퍼레이션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신메뉴를 꺼내도 주방이 터지고 홀이 터지고 있는데 더 터지는 걸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리 단계가 더 간단하다든지 시즌이 도래하면은 치킨집들 아시죠? 막 야장을 피고 난리가 나잖아요. 원래 주방이 요만했는데 요 정도 홀을 쓰려던 매장인데 야장이 이만하잖아요. 주방이 100에 나겠습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다 라고 하고 그 동네에 계시는 잘하시는 분을 카피를 하고 정보 캐치는 이런 공유 FC를 통해서 하시고 세 번째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메뉴가 이 주방 캐파에서 이 홀 캐파를 책임질 수 있으면 그 서비스만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배달을 하셔갖고 망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관점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연사님 같은 분들한테 전화하고 제안서 내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에이전시 쪽에서. 근데 이제 캠페인처럼 큰 경우에는 비딩 같은 걸 많이 하셨을 거고, 아니면 키워드 광고나 뭐 SNS 매체 같은 경우는 같은 매체를 가지고 여러 대행사들이 많이 제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약간 이제 지금 시점에서의 그 이제 거르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여기는 잘한 거고 여기는 별로인가, 이런 그 관점 같은 게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식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되고 커가는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마케팅 팀이란 걸 제대로 세팅하기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매출 볼륨이나 이런 게 돼야 이제 그런 팀을 갖추는 게 적정한지,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외직원 마케터가 아예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하고, 이렇게 딱 팀 세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포지션의 사람들을 채워야 이게 딱 진짜 뭔가 어벤져스 팀이다, 이런 과장님의 뭔가 그런 관점이 있으신지 두 가지가. 협력사를 선정을, 옥석을 가리는 거는 물어보면 되죠. 어디가 잘하니까. 네. 형 어디가 잘해요? 야 어디가 잘하냐? 그래서 업력이 중요하겠죠. 요런 공유 FC도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시죠. 또 아까 방 차장님 얘기했던 1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곳에는 이미 잘하는 협력사에 대한 소개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대신에 아까 첫 질문 때 말씀드렸던 그런 로컬 브랜드 중에 특히 커피 분들이 정말 인테리어 확실하고 디자인 확실하고 패키지 확실하게 해서 잘하시잖아요. 그건 대표님의 능력이고, 알고 보면 또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배달의 민족도 실은 대표님이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그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하겠지만, 저는 첫 번째 질문은 협력사를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 건너서 아는 데를 선정을 하면 제가 다치더라고요. 네, 결국에 매출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저와 그 회사의 실무자만 아는 매출 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여기 안다고 선정을 안 하고 여기를 했을 때 훨씬 높았겠지, 그러면 연말에 인센티브를 요청할 수 있었겠지, 아니면 이 브랜드가 이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겠지,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이라 함은 맞습니다.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아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충분히 그 견적과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안 했지? 라고 하면 주변에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 둘이 아니까. BHC 매출이 한 10억씩 나오는 그런 매출을 같이 하다가 여기서 한 천만 원 정도 매출 나오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하니 그쪽도 짜증 나는 거죠. 내가 내 뒤에 지금 900개 가맹점이 있다가 갑자기 가맹점이 20개밖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보기에도 이 친구 케어하기가 좀 약간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알고 아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BHC에 있다가 CJ로 갔어요. 아니면 뭐 만약에 야구팀 뭐 문화구장에 있는 FMB 담당으로 갔다고 합시다. 대기업으로 갔죠? 그러면 갑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디스카운트를 했는데 거기에 동일한 조건을 요구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예산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여쭤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방도 꽤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카르텔은 법적으로 규제가 있을까 조심을 하는데, 우리가 잘 회사 돈을 가지고 유용을 따로 안 하는데 정보를 얻기 위한 건 그 정도 커뮤니티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력 수급이었나요? 네. 팀 세팅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민족의 김봉진 대표님이라든지 뭐 테라로사의 정말 커피 잘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방만 아시는 분, 낙지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 전복에 대한 전문가시라면 마케팅이 굳이 필요할까요? 정말 욕심이 많으셔서 매장을 막 100개씩 깔아야 되는 거 아니라면 맛에 대해서는 이미 그 동네에 탑을 먹으셨을 텐데, 그러면 서비스적으로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적으로 고객과 좀 더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꽤 국지가 있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스킬이 있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영업사원들이 올 겁니다. 어떤 영업사원? 뭐 도도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포인트 정책을 갖고 있는 아니면 배달민족 영업사원도 올 거고요. 이런 포스에 심을 수 있는 뭔가 뭐 솔루션을 가지고 와요. 이런 업체들 옥석을 가리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서 아, 그 서비스 괜찮다더라. 뭐 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 이런 거 기능을 심 때 그분은 온갖 브랜드를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야, 너 잠깐 앉아봐. 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 라고 하면 아, 사장님은 욕이 문제야. 주변에서 욕이 터져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만 했어. 뭐 이런 것들? 내가 모르는 거. 손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들 하시는데 외식업에서는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저 역시 오토 분들과 미팅을 할 때 저는 그래요. 아, 외식 모르시네. 그냥 스킬만, 솔루션이 왔구만 주어가지고 제안하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경쟁사도 가고 막 다른 업계도 가고 하잖아요. 그 동네는 요즘 뭐 어때요? 라고 하면서 저도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길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는데 뭐 노하우는 없잖아요. 그래도 노웨어니까 어디든 내 고객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매장 한두 개 혹은 다섯 개 정도 친인척분들이 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뭐 한촌설렁탕 같은 경우는 정말 점주님들과 소통을 막 하시던데 그렇게 큰 브랜드 아닐까 봅니다. 탕만 잘 하시던 브랜드가 이생계원 가셔서 점주님들과 소통하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속내는 잘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 부분처럼 정말 매장 10개 정도 아닌데 내가 마케팅 한 명을 뽑아서 연간 2천만원, 4천만원 사이를 줄 수 있나?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 제가 브랜드를 깔아도 이미 마케팅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저라면 디자이너를 뽑아야 되나? 어디 하나 부탁할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컨설턴트라고 하시는 분들과 저는 항상 싸움일 것 같아요. 예, 뭐랄까 재무적인 거나 그런 거 말고 뭔가 상권 전문가 분들 그런 다음에 뭐 입지 전문가 분들과는 저와는 항상 싸움인 것 같아요. 데이터는 제가 훨씬 많은데요. 1500개, 900개, 1200개, 20개? 지금 80개 정도 매장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를 풀 순 없죠. 전 회사에 대한 욕된 거니까. 대신에 저에겐 지식으로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왜 들어가지? 왜 꽂으려고 하시지? 이 점주님 왜 이 매장을 하시지? 라고 했을 때 마케팅팀이 왜 개설적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본점을 갖고 계시고 10개 매장을 갖고 계신 점주님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동네 그 상권 전문가시잖아요. 그 상권만 뒤집고 들어가서 안 될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고객 타격도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답이 됐다면은 그런 영업사원분들 활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적으로 맛은 나올 거 충분하실 텐데 서비스적으로 뭔가 개선이 없을까? 저 역시 점주님들 간담회 할 때 마케팅 얘기 잘 안 합니다. 퀄리티, 청결, 제품, 마케팅, 외식업의 마케팅의 70%는 맛이라고 제가 모셨던 사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저 그거를 항상 바이블처럼 여겨요. 마케팅의 70%는 맛입니다. 맛있는 거 신메뉴 개발만 해주면 신나요. 근데 맛없는 거 내가 봐도 이거 컨셉이 이상한데 이거를 이상한 포장을 지어서 계속 포장해야 되잖아. 계속 거짓말 해야 되고 이거 맛있어 라고 하게 되면 욕되는 거죠.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날이지만 처음 뵙지만 소통할 수 있는 마케터로서 외식업에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